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출발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거류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방향이 없는데 일단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일단은 따라와라 하시는 거죠. 그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방향 없이 운전할 때참 깝깝하죠. 만약에 택배 기사가 그 운전자라면은 상당히 힘든 운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방향 없이 운전을 할 때도 아주 즐거운 운전이 될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드라이브를 할 때는 괜찮습니다. 방향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과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의미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람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고, 깃발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줘야지.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주님이 언젠가는 또 깃발을 들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기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기본은 방향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 일단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목적지가 너무 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이죠. 그냥 이 땅에서의 부르심이면 방향이 있겠는데, 하늘의 부르심이니까 여기서는 방향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성장해 가고 알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방향 없는 전진에서는 순종이 전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종하는 거죠. 왜 순종합니까?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끝까지 나그네로 살았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땅은 막벨라 굴.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뭘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전부 다그 굴에 묻히기를 원했죠. 그게 믿음의 가장 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은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시하면서 보고 있는 그 굴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일단 들어갔지만 거기서 계속 장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가 성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다 로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것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로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로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죠. 장막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장막에는 터가 없습니다. 터가 따로 필요가 없죠. 그냥 말뚝 박고 천막 세우면 거기가 집입니다. 그리고 싹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나는 언제쯤 장막이 아닌 성에서 살아보겠나, 터가 있는 성을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로망을 갖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것을 스스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짓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성을 모조품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진짜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진짜는 언제 오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성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성은 계시록에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도 일종의 예표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바로 하나님이 실제 지으시는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산 꼭대기에서 꼭대기를 계속 연이어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정상에서 저쪽 정상을 보고 또 더 정상을 보고 정상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성까지도 아브라함은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것을 추적해서 본다면 보이고 보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 다윗, 그 다음에 진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가장 기본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나의 집, 내가 영원히 거처할 그 집을 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비전의 땅이죠.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가 맞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성을 세우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진짜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려고 내가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과 특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 스스로 여기에 성을 세우지 않겠다. 내 왕국을 세우지 않겠다. 자신의 로망과 왕국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은 거류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그네의 삶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믿음은 다 삶을 걸어야 된다. 믿음은 모든 삶을 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열매고 그것이 바로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된 에녹은 순교자입니다. 노아는 살았으나 거의 산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모든 삶을 다 걸었습니다. 떠난 것이죠. 자기의 보금자리, 안락한 삶을 떠나서 끝까지 거류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그것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거창한 것을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하나님을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드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가 성을 쌓고 하는 것도 좋지요. 보이는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갑시다. 정말 이것을 이룹시다 하면서 하면 신나죠. 재미있죠. 뭔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고르민으로 살아도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진짜 길 대신 그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멋진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방향이다. 그런 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시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방향 같은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행하시는,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